LAC 의회가 지난 금요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타운 내 새로운 표지판과 광장에는 타운 인사인 김진형 씨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닥터 진 김 스퀘어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시 교통국으로 인계돼 디자인과 설치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이제 동양 사람이 혹시 보이면은 우리가 그냥 뛰어가서 찾아 따라가 가지고 한국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반가워서 물어볼 때예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삶의 절반 이상을 한인사회 깊숙이 관여해온 김상인 고문은 미국 이민 후 1972년부터 본격적인 코리아타운 형성을 시작합니다. 당시 LA의 한인은 어림잡아 5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올림픽가에 한국 서점을 열고 한인들을 모으기 위해 한글 간판 달기 운동을 시작으로 한인 축제와 퍼레이드를 창시했으며 코리아타운의 명칭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서예가 이기도 한 김고문은 당시 차에 에나멜을 싣고 다니며 올림픽가의 타인종 업소로부터 한글 간판을 직접 그려줬습니다. 또한 첫 한인 축제 퍼레이드는 그에게나 한인 사회에서도 기념비적인 일로 남습니다. 3천 명도 많다 생각하면서 한 3천 명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2시 40분쯤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3시 거진 되니까 도로가 꽉 메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로. 그때 경찰 집계가 3만 명이에요. 눈물 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격해가지고. 김고문은 또한 코리아타운 번영회와 교민회를 통해 한인회와 더불어 대표단체로서 활동해왔습니다. 한인사회의 영역을 함께하며 그 역시도 때로는 지탄과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온 세월이 40년. 김고문은 지금의 한인사회가 잘 되고 있음에 기쁘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성행하는 각종 불편법들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한국 사람들이 준법 정신을 좀 함양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부터 탈바꿈을 해야 된다. 난 이걸 늘 주장하고 싶어요. 한편 김진영 박사 광장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이번 주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LAC 의회에서도 조만간 기념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